와, 대단하네요. 멋지네요. 언제나 사랑이 너무 멋집니다. 네, 수많은 중국 팬들이 텐센트 사이트에 질문 오셨는데요. 올려주셨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질문. 첫 번째 질문 갈게요. 네, FX 신 专辑 什么时候 发行? 네, 바로 첫 번째 질문은요. 지금 이게 텐센트 웹사이트에 올려주신 질문이거든요. 많은 중국 팬들이 그 새로운 앨범 언제 나오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크리스탈 씨. 네, 크리스탈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쯤 나 만나볼 수 있을까요? 크리스탈 씨, 안 들리죠? 여러분, 쉿! 안 들리잖아요. 네, 크리스탈 씨, 새 앨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희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好的，我们的西游记说我们正在努力准备当中，所以呢，请稍微等一下好吗？这么说了。 네, 알겠습니다. 엠버 씨, 네. 작곡을 참 작곡과 작사곡을 많이 들어볼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노래 많이 하셨는데 이번 앨범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我忘了就是 Amber. Amber就是在那个就是作曲啊、作词方面特别出色嘛，所以我忘了这个新专辑能不能就是听到他的歌曲。然后他说，今天有一个新歌出来了。 아, 真的? 我的朋友 Ailey 她发了一个新的专辑，我有写一首歌给她，所以叫《Letting Go》。그래서 Ailey 라는 친구의 앨범에 제가 곡을 하나 썼는데요, Letting Go 이라고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哦，Ailey 또 合作，我们继续期待她的音乐活动。OK，네，第二个问题，두번째질문가겠습니다。어떤질문을올려주셨을까요？能不能给我们腾讯网友稍微透露一下这次新专辑的风格吗？露娜西，앨범 컨셉 이번 새로운 앨범 컨셉을 우리 텐센트 팬 여러분들께만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새 앨범에 관한 건 모든 게 비밀이에요. 진짜?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아, 네, 새 진짜? 앨범이니까. 미미, 새 앨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对，我们的 FX 成员们都说，就是因为是新的专辑嘛，新的感觉要保持，所以呢，他们都是秘密，不能说的秘密。好的，我们就是期待吧，期待吧。好的。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FX 作为 资深 吃货。 最是怎么做到吃的同时还保持完美身材的？ 네, 빅토리아 씨. 먹방 FX가요 먹방계 대가 아이돌이라면서요? 네, 음식을 그렇게 잘 먹는데 어떻게 그런 몸매를 유지하냐 이런 말이 나왔네요. 빅토리아 씨께 좀 질문 드릴게요. 저희 항상 먹을 만큼 운동하고 이렇게 춤추니까요. 네.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해야죠. 네. 중국어로 한번 해주세요. 我们经常就是吃多了的话就要多运动嘛，然后吃多少消耗多少，然后我们还要练舞啊什么的，所以就还好没有吃的分量讲的那么多吧。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빅토리아 씨의 셀카 표정을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就是셀카 很多粉丝，빅토리아 아니에요? 很多粉丝都说了，就是我们的那个宋茜的那个自拍表情。자세 가지 표정 갑니다. 세 가지 표정. 셀카 빅토리아 언니기 때문에. 근데요, 네. 좋아요, 좋아요. 셀카의 대가, 네. 뭐 할까요? 뭐 먼저 볼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네, 있거든요. 엠버 씨. 빅 언니는 셀카로 유명한데요. 근데 셀카 찍을 때 포즈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거는 아, 그거 한번 컴백할 때. 아, 해. 자, 엠버 씨가 말씀하신 거예요. 말고. 네, 셀카 제가 한번 포즈. 언니가 창피하니까 셀카 이렇게 찍잖아요, 보통. 빅 언니는 이렇게 찍어요. 왜 이렇게 찍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 빅토리아 씨의 진짜 포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찍으신다고요? 약하다, 약하다. 아니, 오늘 우리 컴백을 위해서 우리 오늘을 조금 아껴둬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사실 제가 저희 촬영했을 때, 준비했을 때 찍은 셀카 있는데 딱 제가 찍을 때 매니저 오빠 옆에서 또 전신컷 풀샷도 찍어주셨더라고요. 네, 그거 나중에 저희 컴백할 때는 네, 그거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질문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지막 인사하면서 빅토리아 씨가 방금 전에 공개하신다는 말도 중국어로 같이 부탁드릴게요. 아까 사진 그거 얘기. 네, 그거랑 함께 이제 마지막 인사말. 네, 就是说刚才说的那个照片，就是在我们准备的时候，我在现场照了照片，然后自拍的时候，经纪人就在旁边把我的全身的那个镜头就全部照下来了，所以那个镜头等我们。 回归的时候就向大家公开，真的很高兴这么久才跟大家一起见面，而且还能通过这样腾讯视频这样好的一种途径，让中国的朋友们也跟我们一起看到我们的演出。所以希望能够我们回归之后能够跟大家都见面，然后给大家带来更精彩，让大家更意外、更满意的舞台。 好的，谢谢FX，然后先让他们准备一下下面的表演。 네. 않을까요? 한국어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한국어로도 마지막 인사말 전해드릴게요. 역시 우리 빅토리아 씨 너무 멋있어요. 네, 빅토리아 씨 한국어 인사말 들어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팬들이랑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희 멤버들 너무 솔직히 떨리면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컴백하고 나서 더 많은 기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저희 더 열심히 해서 새 앨범도 더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열심히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이벤트 해주신 거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저희도 언제나 사랑해요, 진짜요. 와이你们，然后谢谢主办方这样的准备这么精彩的那个表演，谢谢主办方，嗯，谢谢。哇。 왜 FX, 왜 사람들이 FX 하는지 알겠어요. 정말 너무 마음도 예쁜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FX였습니다. 네, FX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 앨범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무대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